예, 항공교통센터가 지역에 내려오게 되면 항공 관제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지역에 상주하게 됩니다.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도 각 대학교에 그런 관련 유관 학과가 생기거나 해서 지역에 항공 관련 전문 인적 네트워크가 풍성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JEATC는 사실상 JEATC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되는데 북한의 전파 장애나 이런 것 때문에 항공교통에 굉장히 큰 위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 부분을 똑같은 시설을 대구에 마련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. 항공교통센터에는 국토교통부 직원 157명과 관공사, 기상청 해서 약 300여 명이 근무를 하게 되고 그 가족까지 합하면 1,000여 명 정도가 대구에서 생활하시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1,000명 정도의 규모가 되는 기업체 하나가 대구에 유치되는 효과가 있을 거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